걔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줘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갓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갓성비! 말방구 갓성비!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 시프로서 딴트곡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A31은 물론 애플에서 이런 제품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55만원대에 준 프리미엄 성능을 체험해볼 수 있는 애플의 아이폰 SE 2세대 모델까지 중저가 아니 보급형 라인의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맞는 보급형 스마트폰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애플 입문용 아이폰 S 2세대냐 아니면 좀 더 저렴하지만 삼성페이가 되는 갤럭시 A31을 구매를 할 것인가? 극단적으로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 자, 최근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A31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출고가가 374,000원 하지만 사전 예판의 경우에는 카드 할인을 적용받아서 299,200원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할인이 끝났기 때문에 370,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스마트폰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면 애플의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의 경우 64GB 기본 스토리지 기준 55만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갤럭시 A31이 아이폰 SE 2세대 모델보다 176,000원이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면은 갤럭시 A31이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은 어떨까요? 갤럭시 A31은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가 됐음에도 기본 구성품으로 전용 젤리 케이스는 물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번들 이어폰과 C타입 충전 케이블 및 사용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에 반면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사용 설명서, 라이트닝 커넥터 이어팟, 라이트닝 케이블, 5W 일반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 및 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젤리 케이스 및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아이폰 SE 2세대 모델 외에도 다른 아이폰 시리즈가 모두 동일한 구성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의 차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구성품만 놓고 보면 갤럭시 A31 쪽이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사이즈 및 휴대성은 어떨까요? 갤럭시 A31은 159.3mm, 73.1mm, 그리고 두께는 8.6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186g, 전체적인 사이즈는 물론 중량까지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손색은 없어 보이는데요. 뭐 그립감 역시 가로가 73.1mm로 보다 얇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립감 역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에 반면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138.4mm, 67.3mm, 그리고 두께는 7.3mm, 중량은 148g으로 기존 아이폰 8과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이 됐습니다. 뭐 큰 스마트폰에 약간 지쳐있는 사용자라면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역시 플래그십 모델은 대화면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전체적인 사이즈는 갤럭시 A31이 최신 트렌드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갤럭시 A31은 162.1mm 약 6.4인치 디스플레이, 거기에 1080x2400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슈퍼 아몰레드 패널이 사용이 됐습니다. 37만원대 스마트폰 치고는 디스플레이는 정말 괜찮았는데요. 대화면을 통해 영상을 감상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 모델 경우 4.7인치 1334x750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이 됐습니다. 사이즈가 작아 그립감은 좋지만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영상을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밝기나 시야각은 괜찮았지만 영상을 주로 감상하시는 분이라면
갤럭시 A31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의 성능은 어떨까요? 삼성 갤럭시 A31은 전체적인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프로세서는 미디어텍의 M7-6768V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사용이 됐습니다. 램은 4GB, 스토리지는 64GB가 탑재가 됐는데요. 거기에 외장 마이크로 슬롯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할 경우 스토리지 역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그에 반면 아이폰 SE 2세대는 외관 디자인과 사이즈는 아이폰 8과 동일하지만 심장인 프로세서는 아이폰 11에 들어간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4GB, 스토리지는 기본 64GB가 탑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폰답게 외장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 128GB 스토리지 혹은 256GB 모델을 선택한다면 가격은 62만원 그리고 76만원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램과 스토리지는 뭐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심장인 프로세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Geekbench5를 통해 프로세서 성능을 확인해 본 결과 싱글코어는 갤럭시 A31이 350점,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1330점으로 약 3.8배가 아이폰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멀티코어 성능은 갤럭시 A13이 1218점, 그리고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이 2958점으로 약 2.4배가 높았는데요. 한마디로 전체적인 프로세서 성능을 놓고 보면 평균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이 갤럭시 A31보다 약 2.7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놓고 두 제품을 고려해야 한다면 아이폰 SE 2세대 모델 쪽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갤럭시 A31만 놓고 보면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Geekbench 5 벤치마크 점수를 토대로 비교를 해본 결과 싱글코어 360점, 멀티코어 1451점으로 갤럭시 S8보다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샤오미 홍미노트 7보다는 다소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 아이폰 SE 2세대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배틀그라운드를 아이폰과 갤럭시 A31을 동시에 플레이해본 결과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약 11초 만에 로딩이 끝난 반면 갤럭시 A31은 30초가 지나서 로딩이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의 입장까지는 확실히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이 빨랐지만 실제 로딩 후 게임 플레이를 하는 동안은 갤럭시 A31도 크게 느리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그래픽 설정 옵션을 HDR 고화질에 FPS 극한에서도 게임이 가능했지만 갤럭시 A31은 HD 화질에 FPS 높음 설정까지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갤럭시 A31으로 고사양의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에는 일부 옵션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 성능은 어떨까요? 갤럭시 A31의 전면 카메라는 2000만 화소 F2.2 조리개 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 F2.0, 거기에 초광각 800만 화소 카메라와 500만 화소의 접사 카메라, 그리고 500만 화소 뎁스 카메라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급기에 가까운 스마트폰에 후면 쿼드코어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물 사진 역시 라이브 포커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초광각, 접사, 그리고 야간에도 생각보다 노이즈가 적었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하면 카메라 성능은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전면 700만 화소 F2.2 조리개,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1200만 화소 F1.8 조리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인물 사진 쪽은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전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사실 극적인 비교까지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메인 카메라에서 인물샷은 확실히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물 사진을 주로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아이폰 SE 2세대 스마트폰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초광각 및 접사 촬영이 필요한 사용자라면 뭐 인물 사진에서 다소 아쉽더라도 갤럭시 A31을 선택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 성능은 어떨까요? 갤럭시 A31은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 빠른 충전 역시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에 반면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이폰 8과 비슷한 1821mAh의 수준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보급기 스마트폰 역시 대부분 3500mAh 이상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배터리 용량은 확실히 아이폰 SE 2세대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가 4.7인치로 작기 때문에 대화면 스마트폰과 1:1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 S20 스마트폰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 배터리는 일장 1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기능은 어떨까요? 일단 갤럭시 A31은 방수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방수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샤워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방수 기능은 스마트폰 구매에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수 기능만 놓고 보면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페이 기능은 어떨까요? 일단 이번 갤럭시 A31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임에도 삼성페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삼성페이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페이 기능 하나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물론 배달 음식까지 모두 삼성페이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은 국내에서 사실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삼성페이를 사용하던 사용자라면 아이폰 SE 2세대 모델로 기변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 A31과 아이폰 SE 2세대 모델 한번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 제품이 워낙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제품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37만원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대화면 스마트폰, 거기다 삼성페이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갤럭시 A31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55만원대 애플치고 나름 저렴한 가격대 출시가 된, 하지만 심장은 A31에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된 아이폰 SE 2세대 모델 역시 충분히 그 나름대로 매력적이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각기 장단점이 명확한 이 두 스마트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보급형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통신사 제휴, 약정 할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는 자급제를 통해서 구매 후 통신사의 요금을 할인받는 게 좀 더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급제 스마트폰 구매하셨다면 오히려 통신비는 더 저렴한 알뜰폰으로도 옮겨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 몫이겠죠. 항상 신기해 오자면 택배 말만 구시험실. 아직도 구독과 알람을 안 누르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클릭!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 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거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